대구시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 될 서대구 KTX역이 오는 3월 31일 개통합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대구시와 지역구 김상훈 국회의원이 함께 포화 상태인 동대구역 기능 분산과 대구 서남구권에 집중되어 있는 주거지 및 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대구역은 국토교통부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설 추진 방안을 확정했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위수탁협약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한 후 총 사업비 1,081억 원을 들여 3년의 공사 끝에 서대구역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고속열차와 대구권 관광열차가 정차하는 지상 4층, 연면적 8,726세제곱미터의 선상역사로 건설됐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하루 왕복 38회 고속열차 운행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고속열차가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권역에서 두 개역인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에 모두 정차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서대구역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교통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구역 종합교통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 운영 증설, 시외버스 서대구역 경유, 역사 내 주차시설 및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서대구역 주변 신호체계 조정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TX와 SRT가 함께 지나는 서대구역 개통은 교통인프라가 낙후된 서남구의 균형발전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대구경북선,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등 향후 동대구 역세권과 대등한 대구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서대구역 개통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서대구역 개통 전날인 3월 30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통식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